안녕하세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출산 문제에 대한 이슈를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제적 부담과 직장 환경. 현실적인 이슈로 여겨지는 것 중 하나는 경제적 부담입니다. 대한민국의 부동산 가격 상승과 주거 비용 부담으로 인해 젊은 부부들이 출산을 망설이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들이 직장에서 일과 가족을 동시에 이어나가기 어려운 환경도 큰 문제입니다. 두 번째, 사회적 환경과 가치관 변화. 결혼과 출산에 대한 사회적인 기대와 가치관이 변화하면서 많은 여성들이 가족을 차릴 의욕을 잃고 있습니다. 여성들이 진로와 교육에 대한 높은 욕구를 갖게 되면서 출산 결정을 미루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여성 진로와 결혼, 출산 간의 갈등. 많은 여성들이 진로와 결혼, 출산 사이에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경력 단절로 인한 부담과 남녀 평등에 대한 사회적인 기대 때문에 출산을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번째, 정부 정책과 기업의 역할. 이에 정부와 기업은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도입하여 가족을 가진 직장인들이 효과적으로 일과 가정을 균형 있게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양육휴가 등의 제도를 강화하고 여성들이 직장에서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높이는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교육과 홍보활동의 중요성. 뿐만 아니라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활동도 중요합니다. 여성들이 직장과 가정을 양립하며 삶을 더욱 풍요롭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면 출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변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출산 문제에 대한 대응은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는 일이므로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노력이 함께 모여야 할 중요한 순간입니다.